도내 주택 매매 거래 수 역대 최저치 기록. 아파트 매매 거래량 1년 새 21% 이상 감소. 주택시장 성수기인 봄이 찾아왔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한겨울입니다. 하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고분양가의 신규 아파트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도내에서 분양 예정인 신규 아파트 수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도내 주요 도시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봤을 때 평당 천만 원에 가깝거나 이를 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당 천만 원이 넘는 원주의 한 신축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실생활이 바뀌면 그 주택의 평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냉장고도 뭐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처럼 보통 일반 가정에서도 한 두세 개 정도 보유하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에 살면 그러한 가전들을 놓을 만한 공간이 안 나와요. 바로 이런 것들은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미분양률도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인기도 장담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률과 계약률은 다른데요. 급비 상황이기 때문에 또 홍보를 위해서라도 계약률을 발표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관계자가 아니면 실제 계약률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바로 분양을 받자마자 되팔려고 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분양을 바로 받고 되팔려고 하는 수요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고 되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아예 분양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월 29일 제31차 미분양 관리 지역에 춘천을 추가로 포함시켰는데요. 2017년 지정된 원주, 동해, 속초, 고성은 여전히 미분양 관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우선순위로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경쟁률 측면에서 좀 우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어서 이제 특별 공급을 넣었던 거고. 앞으로 춘천에 공급 계획이 없다고. 네. 그래서 마지막인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일단 좀 높은 분양가더라도 일단 넣어본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돈이었죠. 저희가 적금을 적게 부는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부어도 거의 한 10년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청약을 포기를 하게 됐었죠.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도 도내에서 평당 천만 원은 꽤 부담스러운 가격. 지금껏 수도권의 투자가 일부 비율을 차지했기에 높은 분양률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6년도부터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으로 아파트 분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입주가 도래하면서 많은 물량들이 나오게 됐고 또 수도권의 투자자들이 급매물로 내놓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점점 하락하게 되었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전혀 없는 거래 절벽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지방 부동산, 특히 강원도 부동산이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역전세난을 야기하는데요. 이미 도내에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세 살다가 기한이 돼서 나왔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해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 중에 있는 거죠. 지금은 집값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나와 있어요. 저기 작은 집에 월세로 나와 있어요. 아니 전세값 못 받을까 봐 몰아산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강제 경매로 해서 내가 퇴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도내 집값 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안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주택을 구입할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내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심리 때문에 더 구매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들이 도민들의 발목을 붙잡는 건 아닌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이원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수도권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강원도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역전세난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니까 벌써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원터치도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주택 매매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영상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강원도는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 일명 급매물이 넘쳐나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일까요? 그전에 거래됐던 사례 가격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내려간 급매들이 많이 거래된 것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저하게 낮은 급매물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지어진 지 4, 5년밖에 안 된 아파트도 저렴한 가격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도 기존 구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리모델링한 상태라고 합니다. 5분, 10분 이내에 학교, 마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권이 편리한 곳으로서 똑같은 면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1억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리모델링을 한 곳으로서 급매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급매물이라고 덜컥 계약부터 하면 안 되겠죠? 꼭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먼저 조회를 해보셔서 과거 최고가보다 얼마만큼 현저하게 낮은 급매물로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매매계약을 하시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몇 동 몇 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윗집 아랫집에서 누수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민원 접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급매물의 대부분은 부동산 침체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요. 또 매매가가 내려가도 손해가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대신 사전에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과거에는 건축주가 직접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직영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건축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건축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대출을 잘 확인해서 기존 주택이나 구축 아파트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고 그 지방 경기의 부진, 또 수요 감소, 또 공급 증가, 이러한 또 대출 요건 강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지만 토지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건축 비용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소의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이라면 언제든지 구입 시기는 지금 시기가 적기인 것이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의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아닐까요?